자, 그 라우팅 업데이트 필터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정적 경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그 가끔 필요한 그런 구성인데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를 보내 업데이트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업데이트가 나가면 안 되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받으면 안 돼. 네, 그런 네트워크 정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단은 패시브 인터페이스도 이 라우팅 업데이트 필터랑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우터 OSPF 아마 이하절표 할까요? 이하절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 네트워크는 그냥 내부 네트워크랍니다. 그 내부 네트워크로는 ERGRP와 관련된 패킷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패시브 인터페이스, 이 네트워크 대역에 설정된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fastheader 0/1번이더라.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하면 앞으로 이 fastheader 0/1번 인터페이스로는 ERGRP와 관련된 그 패킷들이 나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건 받는데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필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설정하실 때 지금 만약에 아웃라우터랍니다. 그럼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여기 인터페이스에 적용한다면 4번 라우터랑 ERGRP 네이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F0/0번에서 적용하면 헬로 패킷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면은, 자, SHOIP ERGRP 네이버에서 보면은 지금 패스트헤더는 0/0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이버를 성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ERGRP에 들어가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패스트헤더 0/0번,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헬로우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이라고 뜨고, 그다음 SHOIP ERGRP 네이버 해서 보면은 이 4번 라우터랑 네이버 사라졌죠. 그다음 4번에서도 보면은 굿바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일단 네이버가 다운됐습니다. 그 4번에서도 네이버 테이블 보면은 네이버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사용을 하는데, 뭐, BGP에서는 안 쓰이지만, 설정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라우터끼리 연결된 인터페이스 쪽에다가는 하면 안 되고, 보통 내부 네트워크랑 아니면 뭐 테스트 목적 또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프백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런 데다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지울게요. 자, 그래서 패시브 인터페이스도 이제 라우팅 업데이트 필터랑 관련된 그런 기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디스트리뷰 리스트라고 해서 그 분배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 라우팅 업데이트 송수신할 때 선택적으로 필터링 할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 쪽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트리뷰 리스트 ACL 또는 프리픽스 리스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 이름 아니면 그 라우팅 프로토콜 이름,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전부 다 ERGRP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번 라우터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199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5개를 더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우트에서 SHOIP 라우트 ERGRP에서 보면은 4번 라우트로부터 199.172.1.0부터 5.0까지 그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이 분배 리스트를 통해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는 예제가 다 나와 있는데, 아론나우트에서 분배리스트를 이용해서 4번으로부터, 자, 이거 업데이트 3개만 받도록 하셉니다. 근데 지금 아론은 199점, 172점, 1점, 2점, 3점, 4점, 5점 5개 받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요거 3개만 업데이트 받지요. 자, 그럼 먼저 아론에서 설정한다면, 액세스리스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받고자 하는 애들을 퍼밋으로 정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하절표 업데이트니까 라우트 이하절표 100번에 들어가서 디스트리뷰 리스트 10번 인 업데이트를 여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신하죠. 네, 그럼 F0 슬래시 0.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아론나우터는 패스트이던 0 슬래시 0번으로 이하절표 업데이트가 들어올 때 ACL 10번을 보게 돼요. 그 이하절표 업데이트 내용 중에 199점, 172점, 1.0, 2.0, 3.0만 허용되고 그의 나머지 업데이트는 다 차단하겠죠. 왜냐면 액세스리스트 설정하면 마지막에 전체 차단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설정 한번 넣어봅니다, 제가. 자, 설정을 넣고요. 초론에서 보면은 자, AC에 설정되어 있고 이하절표 쪽에 분배리스트 10번 인바운드 패스트이던 0 슬래시 0번 되어 있네요. 자, 그 이하절표는 자기랑 관련된 설정이 뭔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면은 알아서 제시하게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제시하게 다 됐거든요. 자, 그럼 show wipe route 이하절표에서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 요구사항대로 199점, 172점, 1.0부터 3.0만 이렇게 수신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how ip access list 확인해 보면은 매칭된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업데이트 필터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거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로 적용했기 때문에 인바운드 라우팅 업데이트 필터가 되겠죠. 받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아론나우트에서 요거 세 개만 R3한테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세요. R3한테. 자, 그럼 현재 R3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업데이트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요네 개를 받고 있죠? 네, 그 중에 요거 세 개만 업데이트 받습니다. 네, 그럼 액세스리스트 20번에 펄미 150.1점 13.0 네, 그럼 분배리스트 20번에 아웃 업데이트가 여기 인터페이스로 나가죠. 그러면 out S1/1번.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하면 앞으로 아론나우터는 시리얼 1/1번으로 업데이트를 내보낼 때 무조건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액세스리스트 20번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가는 업데이트 중에 이거 3개만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나가요, 못 나가요? 네, 못 나가겠죠. 네, 그래서 아론나우터에서 네, 설정을 했고요. 제시하게 됐네요. 자, 그 3번에서 확인해 보면 어때요? 2.0 아까 전에 있었는데 없죠? 요것만 업데이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이번에는 업데이트 나갈 때 필터하니까 아웃바운드 필터가 되겠죠. 아웃바운드 라우팅 업데이트 필터. 그래서 1번에서 show IP access list 네, 확인해 보면은 이게 매칭된 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토론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설정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how IP 토론토콜에서 보면은 여기 outgoing update filter, incoming update filter에 네, 적용된 인터페이스랑 네, 사용하고 있는 ACL 번호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은 네, 교재랑 반대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예제는 R1에서 분배 리스트를 이용해서 얘네들만 수신하자가 아니라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만 네, 수신하도록 하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만 R3에게 라우팅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잡으세요. 일단 기존에 설정했던 건 지우고요. 자, 반대로 설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아론나우트에서 액세스 리스트만 반대로 하면 되죠. 네. 10번의 D9. 나머지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좀잘 이용하면은 예, 얘네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199.172. 이게 1.0이고 2.0 그리고 3.0입니다. 예,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좀 자세하게 정의를 한다면 0. 0.0000000 11255 그러면 이거 3.255 나오죠. 그 IP는 199.172. 자, 공통 비트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199.172 나오는 거고 여기 세 번째 옥텟은 다 0이잖아요. 계산될 게 없으니까 0.0에 0.0.3.255. 자, 이렇게 하시면 이 1.0, 2.0, 3.0을 네,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라우터 ERZ100에 들어가서 디스트리뷰 리스트 10번 인 F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업데이트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199.172. 1점대부터 5점대까지 다섯 개 업데이트 다 받고 있는데 자, 라우팅 탭을 확인하면은 이하절에 붙여서 가볼게요. 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4.0하고 5.0만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자. 자, 액세스 리스트 20번에 D9 150.1.13.0번 자, 일단 액세스 리스트를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 짧게 할 수가 있어요. 얘네 두 개를 또 하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이고 이게 3.0입니다. 네,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찾아보면은 0.0.0000000 틀리니까 1이고 같으니까 0이고 호스트 쪽은 다 틀리니까 255가 되겠죠. 0.0.2.255. 자, IP는 199.172점. 자, 공통 비트가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그 여기 6개 비트는 다 0이고, 여기 2의 0승 자리 1이 있죠. 그 10진수로 계산하면은 1.0에 0.0.2.255. 자, 그리고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설정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하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distrib list 20번 out, 업데이트 나간 인터페이스가 여기 시리얼 1/1번이잖아요. 이거 나갈 때 필터를 해야 되니까. 네, 시리얼 1/1번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설정 넣고, 제시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네, 3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3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면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데이트 받도록 하자. 네, 4.0, 5.0. 어차피 4.0은 5.0밖에 업데이트가 안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이 다 되시면, 설정 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